여러분, 이사야 5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냐면, 이사야 55장 7절 이하를 보면, 아니 6절 이하를 보면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가 환난을 당했는데 나를 찾으라. 가까이서 나를 찾으라. 나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55장 7절에 보면 내 생각과 내 길은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길과 뭐하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르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뜻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잠깐 마음이 상해서 공격의 기회를 갖게 되고 공격당해서 무너지게 되는데,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을 붙잡게 되면은 내 생각과 내 뜻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길을 가게 됩니까? 그 길을 제대로 갈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뜻과 내 생각은 너희의 뜻과 너희의 생각과는 7절에서는 다르다 그랬고, 8절에서는 높다 그랬습니다. 이게 수준으로 보면 아예 비교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높다. 이게 다르다라고 하는 말은 약간의 어떤 뭐 디퍼런스상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 차원이. 여러분, 모세 있잖아요. 모세를 보면,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모세가 전진할 때, 그 전진하고 광야길 가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마음이 많이 상했겠어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 중간에 서서, 이거 좀 주님의 뜻과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 뜻과 내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데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끝까지 인도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내 뜻과 내 생각을 보류하고, 힘들 때, 마음이 상할 때일수록 누구의 뜻을 붙잡냐면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게 모세의 방법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길이 열렸다는 말이죠.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남쪽에서 저 북방 지역으로 가려면 가나안 땅을 통과해야 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지중해 연안, 해변길을 따라 올라가는 길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가나안 중심 지역을 통과하는 건데, 킹스웨이라고 해서 왕의 대로라고 해서 왕의 대로. 길이 잘돼 있습니다. 원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바로 가려면 왕의 대로를 통해서 걸어가면 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길을 따라 우회하여 가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앞에 뭐가 있었냐면, 호르산에서 출발하려고 하니까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에돔을 통과해서 가면 직선길을 바로 가는데, 에돔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길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싸워서 이기면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지금까지의 승전의 경험도 있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을 피하여 우회해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길이 어떤 길이냐면, 가나안 땅에 가까이 갔잖아요. 다시 빠꾸하는 겁니다. 빠꾸. 되돌아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바다까지 내려와요. 신명기 2장 8절에 보면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곳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다시 요단강 동편 쪽으로 올라가서 옆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뜻, 내 생각, 내가 생각하는 그 길은 편한 길이요, 편리한 길이요, 익숙한 길이요,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길이요, 신약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넓은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지금 홍해길을 따라 우회하여 에돔을 피해서 올라가라 하는 길은요, 좁은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에요, 광야길이에요. 이렇게 한마디로 길이 놓여져 있는 길이 아니라 거기에는 굉장히 힘든 여정이 있단 말이에요. 좁은 길이란 말이죠. 가고 싶겠어요? 넓은 길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상한 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니까. 그런데 그때 뭐가 옵니까? 바로 불뱀의 공격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레미야는요, 남쪽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 상태로 가다가는 유다가 멸망합니다. 우리 민족 망해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을 가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 여호와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를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 내 뜻이요 내 길이요 내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내 뜻과 내 생각대로 가면은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상하기 시작할 때 즉시로 공격의 대상이 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상할 수는 있으나 상함의 포로가 되지 말자. 상하기 시작할 때내 뜻과 내 생각을 잠시 보류하고 주님의 뜻을 붙들고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주님의 길을 붙들자는 말이에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공격을 막아낼 수도 있고 공격에서 자유케 될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이 마음이 상할 때 마음이 상한 가운데서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그이 뜻을 붙들지 않으면 2단계로 넘어가거든요. 그 2단계가 뭐냐면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원망하는 상태로 갑니다. 오늘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뭐하며 원망하며 어떻게 원망했습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왜 불러내다가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 땅에는 먹을 것도 마실 물이 없도다. 뭐라랍니까? 이 하찮은 음식 우리는 아주 싫다 싫어 이렇게 얘기하죠. 뭐합니까? 마음이 상한 문제를 풀지 못하면요, 원망하는 상태로 가는 원망하는 상태. 여러분, 세상의 영적 불뱀이 우리를 공격하기 가장 좋은 환경, 반드시 공격해오는 순간은 언제냐면 우리가 원망할 때입니다. 원망할 때. 근데 여러분, 원망이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 원망한다는 이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원망한다면 짜증내고 뭐 싫어하고 왜 그러냐 불평하고 이 정도로 설명하잖아요. 근데 본문에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마음에 원망했다 그랬죠. 근데 원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원망한다는 요말 있잖아요. 요 원망한다는 요 말이 따바르함 이렇게 돼 있어요. 백성이 원망했다 돼 있어요. 따바르함. 이 다바르라고 하는 요 말은 원망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 그냥 말한다는 뜻이에요. 백성이 말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원망을 했다고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 원문을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은 모세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말을 했는데 요 향하여라고 하는 요 단어가 그냥 말하자면 투워드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방향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반대하는 겁니다. Against라는 거죠. 반대하는 개념이에요. 반대. 하나님과 모세를 반대하여 말했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대항하여 말했다는 뜻입니다. 대항하여. 여러분, 말만 하면 싸우려고 하는 분 있죠? 특별한 것도 아닌데, 말만 하면 대항하듯이, 싸우듯이, 분내듯이, 기분 나빠하듯이 이러는 사람 있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 이거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이 아니라 마음 상태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대항하듯이 말을 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별말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싫고 모세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인정 안 되는 상태로 지금 하는 거예요. 인정 안 되는 상태. 여러분, 좀 이야기를 해도 좀 아름답게 얘기하면 안 됩니까? 아, 아내한테 얘기하는데, 이왕이면 남편이 말이죠. 예? 똑같은 얘기를 해도 꼭 무슨 대항하듯이, 대항하여 싸우듯이, 뭔가 한번 끝내보듯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걸 원망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가 공격한다고요? 사단의 종로로 타는 수많은 시대의 영적 불법을 동원해가지고 공격해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아세요? 여러분 레바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 이 시대의 교회가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않으면 반드시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가 무너지게 된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잘 준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영적 전쟁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하나가 원망과의 전쟁이에요. 원망과의 전쟁. 원망은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원망은 상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또는 사람이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그랬는데 대항해서 한 거에서 싸우듯이 이렇게 말했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한테 얘기했겠어요? 모세에게 얘기한테, 모세한테. 아, 모세 왜 그러냐고 막 한 거하고 대항하듯이 당신이 지도자냐 말이지. 이렇게 대항하여 한 거에서 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뭐라고 설명했냐면 하나님과 모세를 대항해서 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각각의 권위가 있거든요. 아내의 권위, 남편의 권위, 자녀의 권위, 부모의 권위, 각각 존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 권위를 인권이라 해요. 휴먼 라이트라 해요. 다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권리가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각각의 사람들의 권리나 권한이나 뭔가 그 소중함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약간 무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누구를 향하여 항거하고 누구를 향하여 대적하는 것으로 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권위에 대항하여 싸우듯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예컨대 아내의 권위, 남편의 권위를 서로 인정하지 않고 마치 대항하여 싸우듯이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과 같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직장에서 각각에 주신 권위가 있어요. 사장님이든 과장님이든 각각 권위가 있고 자기 위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회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우는 조직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조직의 독특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 같아요. 물론 불의한 권한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 하여튼 누군가에 대해서 대항하려고 하고 아, 이 사람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대항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항거하는 말, 부정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원망하는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은 각각의 관계 속에서 단 한 가지라도 이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영적 유익이 있거든요.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영적 유익이 꼭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원망할 때 불뱀의 공격이 대상이 되니 이 원망하는 수준까지 왔을 때 우리는 특별히 내가 원망의 대상이 되는 누군가를 향하여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살피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도 나에게 영적인 유익이 하나라도 있는데 그 하나 사실을 발견하고 뭐하래요?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노트를 쓰라는 거예요. 감사노트. 원망이 생길 때 원망이 대상이 되는 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적어도 내게 주어졌던 감사할 영적 유익이 뭐냐 한 가지라도 있으니 그것을 붙들고 감사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불리범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 말씀 보면요. 5절의 하반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대요. 언제 불뱀의 공격이 왕성하게 밀려오는가. 여기 하찮은 음식이 싫다 하는 이 정도 되면 정말 무서운 불뱀의 공격이 일어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크고 작은 은혜가 있거든요. 크든 작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여기까지 살죠.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존재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고 생존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살아있다면 은혜로 사는 것이니 그 은혜 하나하나를 뭐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찮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순간에 세상의 공격이 밀려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특별한 은혜만을 은혜라고 여기죠.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특별하게 잘해줄 때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막상 인생의 마무리 시점에 가보세요. 저는 이제 임종을 많이 지켜보잖아요. 인생의 마무리 시점, 오래오래 같이 잘 사시다가 마무리 현장에 가면은 돈도 필요 없어요. 권력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단순히 당신 너무 고맙다 이래요. 그 무슨 얘기예요? 아내가 있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아멘. 하기 싫어도 좀 해보세요. 남편이 있는 자체가 은혜라니까요. 그거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돈을 잘 버느냐, 얼마나 지금까지 나한테 수입을 좀 갖다 줬느냐, 얼마나 나를 호강시켰느냐, 얼마나 나에게 해줬느냐, 예, 문제 이전에 함께하고 있다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지나치기 쉬웠지만 그게 본질적이라 이거죠. 본질적이. 그래야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도 은혜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이 너무 싫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하찮은 음식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16장부터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와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만나를 줬어요. 만나 처음 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먹었는지 아세요? 꿀맛 같고 이런 음식이 없다. 야, 평생에 이것만 먹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만나를 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40년 동안 먹고 나니까 지긋지긋. 우리 그런 말이죠. 질린다, 질려. 40년 동안 그 만나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오늘 생존해 있고 이제 가난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면 싫다, 싫어 정말. 이걸 뭐라고 여겼어요? 하찮게 여겼다 그랬어요. 하찮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순간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하찮게 버려. 무서운 공격을 받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우리가 은혜로 살기 때문에 단 하나라도 하찮게 여기지 말자는 거죠.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귀히 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귀하게 여기자는 거예요. 귀하게. 사실은요, 하찮게 여기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질 수도 있는 겁니다. 하찮게 여기는 게 진짜 은혜예요. 진짜 중요한 거다 여기는 그것이,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찮은 게 없으면. 그런데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걸 귀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바로 여기 있던 겁니다. 하찮게 여김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싫어한다는 말까지 가는 거죠. 여기 하찮다는 말이 그 히브리 동사로 칼랄이라고 하는 동사 같은 칼, 날이 아니라 칼랄, 날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좀 가볍다. 가볍게 여기고 가치가 없고 한마디로 경멸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산 음식을 경멸해. 경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싫어한다는 말 있잖아요. 싫어한다는 말은 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싫어한다, 미워한다, 그래서 뭐한다, 저주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를 살려는 음식을 저주할 정도로 경멸해버려요. 하나님은 그냥 두시겠어요? 사단이 이 틈을 그냥 놔두겠어요? 공격해 오죠. 공격해 옵니다. 제가 이제 신방을 할 때 어떤 여집사님이 그러셔요. 자기 남편이 자기를 보고 이렇게 얘기한대요. 세상에서 제일 나쁜 여자라는데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같이 이렇게 성실하고 아주 모범적인 분인데 왜 이렇게 제일 나쁜 여자라고 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이 당신은 다 좋은데 예? 교회 예수 때문에 나쁘다는 거예요. 교회 예수. 그래서 오늘 남편이 이렇게 물었대요. 만약에 예? 교회 예수와 남편하고 선택을 해야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럴 일은 전혀 없는데 당신이 물으니 만약에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지만 벌어진다면 난 예수를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여 그러면 당신도 선택이 될 거지만 하여튼 그렇다는 그랬더니 세상에서 제일 나쁜 여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조차도 날 선택해야지 제일 좋은 여자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귀히 여길수록 세상 속의 시대마다 존재하는 영적 불륜이 공격할 기회를 상실해요. 사단이 전의를 상실해버려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세어보며 계산해보며 귀히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된다. 어떤 동네에 말해요.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했답니다. 그 동네로 시집을 와서 50년을 살았대요. 50년. 그러니까 아주 늙어서 할머니 될 때까지 부부가 잘 산 거죠.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예수를 안 믿었대요. 그래서 결혼 50주년이 돼가지고 이 할머니가 예수 잘 믿는 집사님인데 할머니 집사님이죠.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가 이 동네, 내가 이 동네 시집 와가지고 당신하고 50년을 이렇게 잘 살았는데 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금혼식을 뭐 따로 할 필요는 없고 우리 집에 돼지가 여러 마리 있으니까 돼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우리 동네 사람 우리 좀 대접을 하자. 예? 그럼 어떻겠냐고 자기 남편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니 50년 전에 비극을 왜 돼지 한 마리에게 돌리냐고. 예? 50년 전에 결혼한 게 비극인데 그 비극을 왜 돼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돼지를 희생시키냐고 말이야. 우리로 끝을 내야지. 그렇게 농담을 했다는 거예요. 꼭 그러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야죠. 돼지 한 마리가 뭐냐. 집에 있는 돼지 다 잡자. 아니면 두 마리는 잡아야지 먹고 남도록 뭐 이렇게 해서 그 아내를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감동적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요 불뱀의 공격이 강하게 일어난 시대예요. 여러분 코로나19, 코로나가 종류가 많아요. 코로나는 바이러스예요. 지금 남바가 일굴해서 그렇지 다른 남바가 많아요. 코로나가 코로나 때문에 막 굉장히 두려워하고 막 염려하시죠. 코로나 공격받으면 어떡할까 염려되죠. 진짜 무서운 코로나는 영적 코로나예요. 불뱀의 공격이 밀려오고 있어요. 예? 물질의 공격, 권력 공격, 쾌락의 공격. 우리는 진짜 이 쾌락의 공격을 어떻게든지 이겨내야 되는데 마음이 상하면 이렇게 빠져요. 원망하게 되면 이런 자리로 가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순간에 이 공격의 포로가 되어버려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불뱀의 공격이 강하게 밀려오는 이 시대에 이 공격을 받지 않는 사람, 공격을 받더라도 자유케 되는 사람, 능히 이겨내는 성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 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각과 뜻을 붙들고 그것을 붙잡아 원망이 될 때 감사노트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은혜가 하찮게 여겨질 때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헤아리면서 네? 귀히 여기는 사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 우리만 그러면 되겠어요? 모세가 말입니다. 네? 모세가 영적 불륜이 강하게 일어난 시대에 높이면 높이의 장대에 걸어서 죽어가는 사람은 자기만 산 게 아니라 살린 것처럼 우리도 말이죠. 우리의 삶의 높은 자리에 우리의 가치의 높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세상의 불뱀의 공격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함으로써 모세처럼 살려내는 쓰임받는 인물이 또한 되시길 말씀으로 축복합니다.